제가 전 때 우리나라도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솔직히 막 16강이나 8강쯤에서 떨어지면 좀 그렇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막 나름대로 하고, 절대 우승자인데 그래도 4강은 가야 되지 않은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 4강은 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랑 막 그 일도 있고 해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연습을 많이 못해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상대가 워낙 상대지라서 또 한번 우승을 노려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야죠. 많이 지켜봐주세요. 데비스게임 프라임리그 상황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제 상대편이 이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쪽 나이트 때 또 이재진 선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어려운 경기일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이제 해서 또 되도록이면 이제 이길려면 새로 전략도 많이 구상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남은 시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4강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16강에서 대경기도 하고 8강에서 2대1로 승리가 올라왔는데 4강에서 초등학교 동상 훈제를 만나왔고 힘들 것 같은데 열심히 연습해서 꼭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라임리그는 재선도 하고 16강에서도 2승 1패로 힘들게 올라오고 8강에서도 영롱이를 상대로 2승 1패로 힘들게 올라와서요. 이렇게 4강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4강에서 초등학교 동체 성지로 만나는데 서로 평소에도 연습을 많이 해서 게임 스타일을 다 알고 있고 그렇고 승률도 그렇게 다른 나이들에 비해서 높은 편도 아니라서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연습 많이 해서 꼭 우승했습니다. 이번 클래식 마지막 때 우승을 희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빛소프트웨어 2003 MBC 게임 워크래프트3 프라임리그 진행의 캐스터 이현주입니다. 두 분의 예선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4강전이자 세미파이널전. 얼마나 어려운 난관을 뚫고 올라왔습니까.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역사적인 그 순간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드디어 클래식의 마지막 대회의 4강전이 치루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지난주 또한 아름다운 경기는 이루어졌습니다. 나왔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선수 또한 선출이 되었습니다. MVP로 선출이 된 선수가 바로 더 이상 휴먼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던 우리에게 바로 휴먼의 희망이 되어준 차순재 선수가 지난주 MVP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어떠한 이 특징이 차순재 선수를 MVP로 만들었을까요? 예, 뭐 이현주 캐스터께서 잠깐 그런 이제 흔히 배틀넷상에서 이제 쓴 속어 저걸 예. 언급하셨는데 휴망이다, 휴먼 망했다라는 이런 예. 말까지 많았거든요. 참 많은 분들이 휴먼의 클래식 휴먼에 대한 좌절감을 많이 겪으셨는데 네. 아 보란 듯이 역시 휴먼은 강하지 않다. 그리고 방금 인터뷰에서 봤듯이 차순재 선수 클래식은 마지막 우승 휴먼입니다라고 공언을 할 정도로 정말 멋진 경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 휴망이라는 게 휴먼 망했다가 아니라 휴먼의 희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 정도로 예, 차순재 선수가 예, 지난주에 보여줬었던 경기는 완벽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프라임리그 8주 차이의 역사의 한 장에 차순재라는 이름이 남았습니다. 어떠한 현장이었는지 그 불꽃 같은 현장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죠. 대박 대성입니다. 누가 직도로 있지? 누가 걸어? 네, 조금 전에 보신 그 차순재 선수의 눈망울이 바로 이 휴먼의 그 희망이 될 눈망울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강전에 들어서는 차순재 선수 다시 한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EP 순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강에 올라선 지금 EP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그 누적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즌부터 도입한 EP 랭킹 제도 8강까지만 개측을 함으로 이제 이게 최종 순위가 되겠습니다. 즉 뭐 매주 MVP는 항상 정해졌는데 시즌 MVP는
이중원 선수로 27.5포인트 정말 높은 포인트죠. 확정이 됐고 1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6강에서 저 정도 포인트 가져갔다는 건 정말 이중원 선수의 경기에 대한 지지도가 대단하다는 걸 반증을 하죠. MVP의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가장 많은 포인트를 획득한 선수에게는 다음 차기 리그에 시드를 주는 그런 권리를 주게 되는데 만약에 이중원 선수가 오늘 승리를 해서 결승전 진출하면 자동적으로 시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엔 차석인 오정기 선수가 시드를 받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경우가 됐는데 오정기 선수는 같은 웨라클랜의 이문지 선수를 오늘 응원하러 왔겠지만 내심 이중원 선수의 승리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멋진 경기가 또 나오기를 바랄 네.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또 0.9포인트 네. 차로 3위에 그친 최현희 선수도 상당히 아깝겠네요. 이 언데드 유저들이 상위 랭킹에 많이 더 올라와 있다는 것이 이번 프라임리그의 강력한 어떤 그 이슈가 될 것도 같습니다. 네. 자, AP포인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4강전 경기가 치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4강전의 구도 그리고 어떠한 선수가 누구와 맞붙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이미 예고로도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의 경기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널 오늘은 아름다운 참 끝에 임효진과 그리고 정말 치열한 워크 이중원이 만나게 됩니다. 예, 첫 번째 경기 라운드 오브 프라임, 두 번째 경기 트랭킬 패스 프라임, 그리고 세 번째 경기는 국민 맵이죠. 로스트 템플이고요. 네 번째 경기는 라이벌 시티, 다섯 번째 경기는 라운드 오브 프라임 버전입니다. 지금 맵 순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1경기와 5경기에 위치해 있는 라운드 오브 프라임 버전 이 맵이죠. 네. 왜냐하면 이 경기에 대한 인지도가 선수들의 그 숙지도가 다른 맵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습량이 바로 경기 결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맵이 바로 라운드 오브 프라임 버전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임효진 선수와 이중원 선수 오늘 만만치 않은 연습을 예, 해왔다고 하니까 예. 0경기 기대해도 될 만한 그런 맵 순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약 1년간을 이 선수들이 써온 이 역사의 페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선수들이 만들어놓은 워크래프트 3의 역사를 오늘 또 한번 클래식의 마지막 시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동갑내기입니다. 임효진 선수와 이중원 선수가 동갑내기입니다. 이 선수들 참 어리지만 강한 이 두 선수가 오늘 4강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자, 이중원 선수와 임효진 선수 가장 저는 궁금했던 것이 말이에요. 이 세미파이널 경기 준비할 때 숙명적인 이 라이벌인 상대를 준비하면서의 연습 상대가 누구였을까? 과연 누구였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렉스 조조 황현택 선수가 이중원 선수와 그리고 탑 스피드웨라 이 선수가 바로 강윤석 선수죠. 그렇죠. 네. 그 선수가 또 임효진 선수 연습 상대가 되어주었다고 하네요. 그것 또한 또 라이벌 관계 아니겠습니까? 선대끼리의 그런 예, 심리적인 대전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 어떤 프로필을 가진 선수들인지 얼마나 대단한 선수들인지 직접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선수의 프로필입니다. 최근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중에 외국 영화인데 그 신의 힘을 빌린 남자의 얘기를 다룬 영화가 있었죠. 브루스 모모모. 그렇죠. 만약에 그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이 워크래프트를 좋아한다면 저는 신의 능력으로 이 두 선수를 붙여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신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대결이라 할 수 있겠어요. 준결승에 나왔다는 게 약간 아쉽지 않나요? 이건 또 있었습니다만 뭐 두 선수 정말 만날 숙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임효진 선수 뭐 경기 전에 인터뷰에서도 봤습니다만 이번 시즌에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서 정말 많은 주목 그리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임효진 선수의 예술 견제가 더뎌진 게 아니냐, 예상같이 못하지 않은 게 아니냐, 슬럼프가 아니냐 말이 많았었는데 결과표를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역시 그것도 정말 압도적인 그런 성적을 보이면서 왔기 때문에 역시나 임효진, 그리고 역시 나이트엘프의 오리지널의 역사를 마무리 지을 자는 임효진밖에 없다라는 평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하고 있고요. 참 깁니다. 임효진 선수의 생명력. 그렇죠. 이중원 선수 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뭐 오크를 플레이하지 않는 선수 유저들도 이중원 선수의 플레이에는 감동을 하고 매료되고 혹시 내가 오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불러일으키게 할 만큼의 놀라운 플레이 많이 보여져 왔죠. 네. 야, 예술과 낭만의 대결. 그 두 선수가 이렇게 만났다는 것만으로 해도 정말 이거는 워크래프트계의 핫 뉴스죠. 세상이 바깥 뒤집어질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다 두 선수 그동안 저게 숙명적인 라이벌 구도를 가진다라고 워크래프트3에 있어서의 가장 큰 라이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경기를 치렀는지 궁금합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좀 많이 쌓여있거든요. 네. 자, 어떤 전적을 가지고 있는지 통산 상대 전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통산 전적에서는 데이플라이프 이중원 선수가 임효진 선수에게 좀 그 딸리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통산 전적 예 임효진 선수가 이중원 선수를 상대로 7승 3패 그리고 이중원 선수는 상대적으로 3승 7패인 그런 상황인데 이 선수들이 총 10번이나 경기를 치렀다는 사실은 이 두 선수들의 그 만나는 위치, 그 경기에서의 그 중요성을 확실히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한빛소프트뱅 깬비치 2차 리그 11주차 승자전 결승 때 한번 만났었는데 이때는 임효진 선수가 3대1로 승리를 했고요. 네. 인티즌배 첫 번째 클랜틴 배틀 파이널 마지막 경기에서는 이중원 선수가 극적으로 승리를 해내면서 후클랜의 그 우승으로 이끌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한빛소프트뱅 깬비치 2차 리그 13주차 최종 결승에서 또 한번 만났는데 그때도 결국에는 그 임효진 선수가 이중원 선수 3대1로 또 제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CTV 이프 매치에서도 임효진 선수가 승리를 따냈고요. 결과적으로는 7승 3패 임효진 선수가 좀 앞서고 있는데 이중원 선수라면 하는 그 기대를 갖게 만드는 선수가 언제나 그 오프의 대부 이중원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경기는 참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재밌을 거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적을 보면 특이하게 또 이제 방금 지나갔는데 이면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연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중원 선수에게. 예. 오늘 같은 경우 5판 3선의 연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판 만약에 졌을 때 이어서 지는 경우가 없다는 그 전적 자체가 이면 선수가 오늘 상당한 전적상의 힘을 실어주는 거고요. 지금 예. 몇 별 전적이 나오는데 통산은 7승 3패이데 그 아이로브 드레드라는 어떻게 보면 이면진 선수가 개발해낸 그 품은 광내 스타폴 떨고기 빌드라는 게 나와서 오크가 나이트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맵이 2차 리그 때 있었죠. 그 맵을 빼고 그리고 현재 그 지금 프라임리그에 적용되고 있는 맵들만 가지고 전적을 봤을 때는 5승 3패, 3승 5패로 그까지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3대0 승부가 나오면은 뭐 이중 선수가 뒤집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그야말로 백중지세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승패를 떠나서 말이에요.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 오전 3선 승제로 치루어지는 이 세미파이널 경기에서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것도 한 우리가 또 기대해볼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선수의 표정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이 정상의 자리에 올랐던 두 선수 또다시 클래식의 마지막 이 저물어가는 그 시기에 또 한번 만났습니다. 4강전에서 만난 두 선수 과연 어떠한 표정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효진 선수 오늘 유니폼을 입고 나왔어요. 4강에 올랐습니다. 난 이제 나의 구단 삼성 칸의 소속임을 아주 당당하게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렇죠. 라고 했어요. 올해로요. 예부터 그 뭔가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목욕자기 하고 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선수 이발까지 하고 아주 말쑥하게 구단 유니폼까지 입고 온 건 오늘에 대한 각오를 어느 정도는 엿볼 수 있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인터뷰해본 결과 임효진 선수 오늘 대단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네, 오크 상대 전적 11승 3패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마크가 빛나고 있는 것이 네. 증명해주듯 임효진 선수의 기량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승자였던 임효진 정말 그의 창끝이 무뎌질 수가 없다라는 거 오늘 4강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아무리 임효진 선수라도 긴장되는 모습이 보여요. 역시 그렇습니다. 자, 낭만 오크 이중원 그의 치열함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정말 감동. 그 말 하나로 이중원 선수의 플레이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저희 클래식이 이제 발매되고 1년을 지난 자리에서 마무리하는데 이중원 선수만큼 많은 이에게 감동과 그리고 보는 이런 희망을 준 선수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선수의 그동안의 뭐 워크래프트의 도전사 자체가 워크래프트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MBC 게임 포함해서 타방송 메이저리그 모두 합해서요. 결승전에 3번 올라갔는데 3번 다 웨라클레인 나이테프를 만나서 좌절했었죠. 키니들리의 그렇죠. 남자가 3세번이라고 3번 안에 뭔가 일을 저질러야 되는데 이중원 선수는 그걸 실패했어요. 네 번째 3전 4기의 도전. 이중원 선수의 프로게이머 인생 그리고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오늘 정말 대단한 각오로 임하고 있을 겁니다. 두 선수의 그 고집 그리고 이 게이머로서의 그 자존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한빛소프트웨어 2003 MC게임 워크래프트 3 프라임리그의 4강전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결승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번 경기. 자 그럼 첫 번째 경기에 차승 선수와 네. 이영수 선수가 온다고 해당 초등학교 1학년 5반 친구들이 울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역사가 증명해주듯이 오늘 최고의 경기가 나올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에 치러질 경기의 맵이 라운더바웃 파임입니다. 이 맵에서의 경기는 어떨지 또 두 선수의 성향상 어떤 경기가 예상이 될지 맵 화면을 보면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라운드 오브 프라임 버전 상대적으로 숙지도가 낮은 맵. 고로 연습을 많이 하는 자가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그런 법칙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맵이 바로 이 라운드 오브 프라임 버전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오크 대 나이트 엘프라면 나이트 엘프는 어떤 맵이든 적응력이 좀 좋은데 반해서 오크는 맵마다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그 새로운 전략을 확실히 준비해 와야 나이트 엘프와 좀 싸움이 되는 그런
경기 양상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임효진 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임효진 선수만큼 날카로움을 발휘했던 선수가 또 없었다는 말이죠. 예. 이중원 선수는 임효진 선수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 전략을 준비해와야 됩니다. 라운드어바웃 맵의 그 기본적인 특성은 부자 맵이죠. 사냥할 곳 정말 많고 몰래 멀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다른 맵들에 비해 좀 쉽습니다. 예. 변수가 참 많은 맵인데 선수들이 어떠한 전략을 준비해왔을지는 일단 경기 들어가고 난 뒤에 차츰차츰 해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1라운드 5라운드에서 치루어지는 경기 맵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오브 프라임에서 1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기선제압 과연 어느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될지. 자, 그럼 9주차 경기입니다. 4강전 임효진 선수와 이중원 선수의 그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둘에게 공통점이 있다면은 그 치열한 자존심과 그리고 그 실력과 또 하나가 준비성입니다. 김효진 선수, 이중헌 선수 항상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질리지 않습니다. 이 선수에게 말이에요. 정말 기대되네요. 이중헌 선수 그리고 임효진 선수 두 선수의 아이디를 배틀넷에서 조사를 해보면 말이에요. 항상 자신의 그 방제가 있거든요. 예.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과연 골방에 틀어박혀 무엇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1번 라운드,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데이플라이 4의 오크입니다. 붉은색이네요. 정열적인 붉은색 데이플라이 4 상시에 비치했어요. 그리고 나이트 엘프, 차디찬 나이트 엘프의 느낌이네요. 5시에 위치해 있는 임효진 선수의 지형입니다. 예. 지금 임효진 선수의 본진 지역을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임효진 선수의 본진 지역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정상적인 빌더더를 타고 있군요. 예. 예, 뭔가 비정상적이다라고. 예,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꼈는데 예. 이게 오히려 예. 일반적이지 않은 전진 매력이라고 해야 되는지 몰래 매력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더 맞겠네요. 그렇죠. 이중원 선수도 경기 전에 만나봤고 김현주 선수도 경기 전에 만나봤습니다. 준비해온 게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중원 선수 당연히 준비해온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 뭐 그냥 준비해왔다고만 그러고 특별히 자신 있다는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근데 임현주 선수는 라운드 오브아웃은 진짜 자신 있어요. 그래서 1차전 잡고 2, 3, 4차전에 하나를 내주더라도 5차전까지 가서 다시 라운드 오버서 돌아오면 제가 이깁니다 라고 장담을 했었거든요. 네. 이건 분명히 뭔가 필살기를 준비해온 게 있다는 얘기고 수많은 연습을 거쳐볼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높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초반에 필살기를 먼저 선보이는 게 이중원 선수네요. 어떤 그 빌드오더상의 특징 지금 이중원 선수의 진영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배럭 플레이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위치까지요. 네, 스롱홀드로 올리고 있는 이중헌입니다. 이 라운드 오브 프라임에서의 오크, 분명 어떤 그 새로운 맵, 적응이 덜 된 맵에서는 오크가 좀 더 몸부림치기 일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말이에요. 전략을 준비해와야 하는 쪽은 좀 오크 쪽이지, 나이트랩프는 어떤 맵에서든 좀 적응을 잘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전진 배럭을 이쪽에 다는 거 이거 전진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거 후방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거 전진 배럭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숨긴 배럭이죠. 몰래 배럭. 그렇죠. 예. 상대방이 그 위습이 정찰을 왔더라도 배럭이 있네라는 것을 파악하기 좀 힘들게끔 조금 뒤쪽에 지은 듯한 모습이고요. 배럭의 의미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트 활용이라는 얘긴데 프론트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세컨 히어로는 아마도 타우렌 칩틴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클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임효진 선수가 데몬 헌터를 선영으로 사용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이 라운드 오브 프라임 버전이 좀 부자 맵 아닙니까? 네. 부자 맵이고 상당히 그 크립 사냥할 곳 많고 레벨업도 잘 되는 그런 맵이다 보니까 그 오크 입장에서 상대방의 영웅이 레벨이 6이 되었을 때 제일 무서운 영웅이 뭐냐? 그럼 당연히 데몬 헌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도
과거에 임효진 선수의 플레이인 견제 플레이보다는 일단은 사냥을 해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맵을 따른 임효진 선수의 그 신축적인 대응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임효진 선수가 그동안 이중훈 선수를 참 뭐 7번이나 이겼습니다만 그 대부분은 나이트엘프 영웅이 레벨이 많이 올라가서 뭐 스타폴이건 메타모포시스는 활용을 해줘서 교전 상황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컸었는데 라운드 오브 프라임이라는 맵 자체는 1.10 패치 이전에서도 굉장히 영웅이 레벨 6까지 올라가기 쉬운 맵이었어요. 그런 상한감이 많았는데 패치 이후에 이제 더 잘 올라가죠. 거의 네. 중반 정도면은 데모헌터가 메타모포시스로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화면이 딱 지나갔는데 디토네이트의 흔적이 순간적으로 남아있었거든요. 그것은 디토네이트를 한 임효진 선수는 저 화면에 분명히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고 예. 그런테의 존재를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테의 어떤 맞춤, 예, 새로운 그 게임 운영을 보여주겠죠. 예, 데모헌터 살짝 뒤쪽으로. 아, 무더 쿠션 나왔어요, 데모헌터. 아까 보여가 됐었죠? 두 개예요. 와, 30초 동안 독불 장군이네요, 완전. 그것도 데모헌터가 말이에요. 예. 아이템 운이 좋네요, 임효진 선수. 역시 세컨 히어로는 타우런 칩턴입니다. 아처대 그런트 싸움이라면 주로 교전 났을 때 초반에 만났을 경우는 그런트가 데모헌터는 무시하고 아처를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뭐 무적 포션 활용도가 적긴 합니다만 혹시나 뭐 엠신궁 당했다거나 영웅을 노리는 플레이 했을 때 정말 30초라는 건 너무나 긴 시간이죠. 그렇죠. 아 그리고 지금 K나이트는 이 스킬이 아니라 예 스킬으로서 이 스킬을 먼저 찍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사냥의 중점을 예. 어느 정도 두겠다는 얘기예요. 완전 두 선수 사냥 레이스 제대로 펼쳐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두 선수가 사실 이 초반에 견제를 할 거였으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움직임을 좀 봤을 것인데 그렇지도 않고 사냥을 하고 있군이라는 느낌을 이제 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 돌 건설 멀티를 하고 있는 오크. 상을 해서 서로 간의 퍼스트 영웅이 궁극 스킬을 활용한다고 봤을 때, 어스케이커 메타모포시스는 좀 무게감이 다르죠. 완전 다르죠. 예, 어스케이커는 그냥 뭐, 건물에게나 사용이 뭐. 뭐 집안 약화라고 해야 될까요? 메타모포시스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6레벨 그 궁극기 중 최고인 것 같습니다. 뭐, 스타폴이나 이런 파괴력이 엄청난 궁극기도 있지만, 슬립이든 뭐 스톤 볼트든 순간적으로 그냥 인터럽트 당하면 허무함의 극치인데 정말 활용도가 높죠. 네. 네. 만납니다. 저 아래에서 올라오는 아쉬워. 체인 라이트닝이 이제는 이 스킬이거든요. 아프죠. 아 뒤에 웬디고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 저 웬디고 하나 정리 안 된 거 난감하죠. 정말 난감하죠. 자 이번 힘 싸움에서 아 오히려 이중헌 선수인가요? 이중헌 선수. 최대 어느 정도 재미를 봤으니까 괜히 그런 듯 피해 보느니 도망가겠다. 지금은 타우렌 칩턴이 에논 상황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클릭 미스로 포탈 상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듯 피해 최소화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야, 그런트 HP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살리겠다. 낭비하지 않겠다. 와, 이거는 사냥의 그 후위 공격을 제대로 당한 임효진 선수가 지금 적지 않은 타격을 본 것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저 방금 교전에서 그런트 피해는 제로였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처 피해는 좀 심했고 일단 아처는 영웅들의 스킬에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버서커 끝났습니다. 데모헌터와의 만남입니다. 자 이번 전투 두 선수 이제 슬슬 만나기 시작했어요. 선 영웅, 첫 번째 영웅이 레벨 4가 될 즈음에서는 두 선수 이제 만납니다. 라운드 오버아웃에 지금 사냥감에 3분의 1도 정리가 안 먼저 됐는데 먼저 상점에 들어간 쪽은 날이 밝죠. 이중헌 선수. 자 이거 노렸습니다. 노렸죠. 임효진 선수 또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중헌 선수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라운드 오버아웃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함 역시나 썬더리자들을 위시한 용병 활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후에 플레이. 아, 지금 두 선수 멀티하는 시기도 거의 비슷하고요. 멀티가 지금은 오히려 이중헌 선수가 더 빨랐죠. 먼저 성공시켰네요. 예. 멀티는 아까 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임효진 선수의 세컨 히어로가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이건 데몬헌터로
최대한 빠른 광속 랩업을 노리는 건가요? 쇼크웨이브 너무 좋았고 정말 쇼크웨이브 잘했습니다. 만화폭탄 들고 있던 파시어가 예. 자, 이 힘 펀트리스와 아처 조합으로 그다음에 라이트닝 쉴드 이용 임효진 선수의 이벤토리 찍어보고 무적폭탄 있으니까 데모먼트 안 노리죠. 상대 안 하죠? 대쪽으로 아 이거 그런 팀 많이 살았는데요. 자 그런 팀 오히려 지금 임효진 선수 이 교전이 패배하면 임효진 선수는 멀티까지 잃어요. 그러면 완전히 경기 기운다고 봐도 됩니다. 그대로 코스를 따라갑니다. 멀티 쪽 자 임효진 선수의 멀티 쪽으로 아 완성 못해요. 이거는 파괴되네요. 자 임효진 선수 지금 필사적으로 이 멀티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런데 지금 이중헌 선수에게는 두 가지가 성공을 한 거죠. 뭐 힘싸움에서도 이겼고 멀티 견제까지 성공을 했다는 것은 분명 희망이 보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하자면 자기는 멀티 돌아가고요. 이제 미스테어리가 나오죠. 투 미스테어리 체제. 40선에서의 싸움, 그 전투에서 아, 상점 완전 장악하고 있고 지금 투 미스테어리라면 Y1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Y1에게 약한 유닛이라면 아처 그리고 Y1에게 좀 강한 유닛이라면 나이트레프 입장에서 강한 유닛이라면 아처와 탈론을 들 수가 있는데 탈론 테크 타기엔 지금 나이트레프 입장에 임효진 선수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그렇죠. 아처는 인듀런스 오라 제대로 받고 있는 버서커업 된 그런트면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리거든요. 훈련 다음 안 되죠. 네, 자 지금 이 용병 상황입니다. 아, 포지션 역시나 어려운 상황의 타겟책은 용병술, 용병 활용. 예, 지금 퍼블그 샤먼 구입한 모습이 나왔죠. 썬더 리자드도 곧 구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임효진 선수의 자원 상황이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하죠. 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임효진 선수의 용병 활용 또한 지극히 계산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뭐, 경기 전에 휴망 하셨는데 나만, 무슨 뭐 나이트엘프 희망을 말하자면 이제는 데모먼트 메타워포시스 나올 그 타이밍에 정말 한타 싸움 잘해서 어떻게든지 오크 병력을 물리치고 멀티 타이밍 걸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 한번 상대 병력을 물린 다음에 오크의 멀티까지 손해를 줄 수 있다면 더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로서 임현 선수에게 승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약 두어 번의 전투에서 사냥을 하다 만났을 때에도 그리고 또 전투를 그래도. 위해 조우했을 때도 예 승리를 거뒀던 이중헌 선수에게 그래도 메타모포시스의 무게감이라는 것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상점까지 이중헌 선수는 철저하게 상점만큼은 내가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플레이하고 있어요. 글쎄요. 자, 이 투피스티어리에서 유닛들, 제2차 유닛들이 수급이 될 줄 아니겠습니까? 좋은 토큰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임효진. 아까 가져갔죠. 아, 근데 현재로서 Y번이 나왔을 때 대항할 만한 지금 병력 조합이 딱히 지금 임효진이 갖춰있지 않고 있습니다. 드라이어드는 Y번에게 이제 정말 약하거든요. 썬더 리자드와 메타모포시스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인가요? 진짜 Y번인 것 같고요. 40 유지를 꽤 오래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깼죠? 네. 지금 깼습니다. 48, 51. 저런 것들도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40 유지 선은 뭐 이제 확장판에서 50 유지가 되었습니다만 자신이 유리한 상황이라면 골드 한 1000에서 1200 정도까지 유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업그레이드 눌러주는 것도 그렇고 유닛을 찍어주는 것도 부담이 별로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 전에 이제 전투에 조금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전체 하에 말이죠. 야, 이 지역 가져가면 레벨 6 되는데. 그렇죠. 임효진 선수의 이 라운드 오브 프라임을 자신이 썼던 이유가 바로 이 데몬 헌터의 광랩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6레벨까지 올라갈 타이밍이 왔습니다. 예, 엔션 오브 윈드 두 개 동시에 올라가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탈론이라는 얘기겠죠. 히포그리프일 가능성도, 급조된 히포그리프일 가능성도 약간은 있고요. 아, 글쎄요. 뭐 이중헌 선수는 분명히 방금 교전의 승리 그리고 나이트에플 멀티를 파괴한 이후에 추적 자원의 양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만큼 쌓인 자원 이후에 나오는 와이번 수로 압도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주게 돼도 지금 현재로서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씩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메타모포시스는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드디어 정말. 임효진 선수의 데몬 헌터는 레벨 6이 되었고 그리고 시스까지 레벨 4예요. 4예요. 레벨 4.
이거 와 모르는데요. 예, 이후에 게임 양상은 뭐 교전이 붙었을 경우에도 어느 한쪽이 확실히 승리한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크 영웅의 레벨이 높기는 높대. 지금은 파시오가 선영웅이었기 때문에 레벨 6은 솔직히 그다지 큰 의미가 없거든요. 빠져주고 집턴과 블레이드 마스터에게 대원치 몰아주는 게 훨씬 좋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와. 일단은 레벨 6을 만들었네요. 예. 레벨 6을 했다 해도 저 파시오가 어스케이크를 찍었는지 딴 걸 찍었는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어스케이크의 활용도는 지금 현재 별로 크지가 않아요. 이거 스타폴까지 뗄 그렇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간 주면은 멜타워프 스타폴 정말 최강의 영웅 콤보 아니겠습니까? 궁극기에. 그런데다가 지금 쇼크웨이브를 올린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인터럽트 시키기가 좀 어렵죠. 인스네어가 급조되지 않는 한은요. 어떻게 전투를 펼치냐, 어떻게 싸우느냐가 정말 중요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크리스탈볼 활용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2년 전에 멀티를 확인하러 러쉬를 갈 만한 타이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와, 프리스케이스 오브더문 레벨 5예요. 이거 이러면은 9시 경기 네오비안 퀸 몰아주면은 레벨 6 되죠. 임효진 선수 생각한 것은 이제 더블 파워입니다. 궁극기 더블 파워. 아, 이중원 선수 지금 임효진 선수 얘도 이 꽉 악물고 있죠. 이거 지금 6만 만들면 품은 레벨 6만 만들면 이길 수 있다 하고 그 전에 들어가는 이중원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중원 선수 그런트와 와이번에 지금 활력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메타모포시스가 뜬다고 하더라도 조금 껄끄러울 수가 있어요. 아... 1.4 그런트와 지금 다스의 와이번 영웅 탈로까지 5기가 들고 메타모포시스 결국 전투가 펼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메타모포시스가 1.4 안 당하고 각계 역파 화력은 화력이 저런 식으로 분산되면 메타모포시스 그냥 맘 놓고 싸울 수가 있죠. 아 이거 나이트가 팀싸움 글쎄요 그렇지 하지 많아요. 힘이 많긴 하네요. 아 선전에 잡히고 경기는 거의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힘입니다 힘. 와 아. 이 오크의 힘이 무섭다 하는데 정말 무섭네요. 우리가 숨어 있으니까 아 살아 있을 아직 뒤쪽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어쩔 수 없는 악염치 아슬아슬 모자릅니다. 지금 헬스페리어 쓰고 있어서 메타버스 체력이 1950인데도 불구하고 1950 블레이드 마스터 전사했고요. 아 자 그리고 숨어있는 지금 아 브리티시 오브 더 문 어떻게든 살려야죠 지금. 아 경기 기웁니다. 메타 끝났고요. 지금 태어났다 홀로 임효진 선수의 본진 중에서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도 상대방의 유닛이 거의 다 줄여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러면서 나이트 멀티 두 개 시도를 하긴 했거든요. 이거 막아내는 뒤에 뒤침은 분명 임효진 선수에게도 있습니다. 알타 깨야 돼요. 알타 막아야죠. 그렇죠? 알타 최대한 빨리 지금 깨줘야 됩니다. 왜 추가병 그냥 와이버 막 그런 애들 안 달려오나요 오크? 아 이거 1560 90에 이중원 선수 교전 상황에서 자원관리 안 해줬네요. 아 이거 알타를 안 깨고 그냥 가버리네요. 대모나타를 노리는데 대모나타를 노립니다. 일단 스크롤 한기 워스터프를 올렸으면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자 어떻게 됩니까? 섀도우 울프 힐링 스크롤도 하나 있고 본진 지역으로 도망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낮이라 글쎄요 문에는 다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야, 크리티컬 스트라이크가. 아, 프리시스 살아납니다. 아, 프리시스 오브 더문 살아나면 6-6.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거! 아, 힐링 스크롤 기적적으로 활용을 해주고 정말, 임효진 선수의 필사적인 어떤 그, 컨트롤이 있습니다만. 네, 이 순간 이중원 선수는 어떤 그 승리 예감을 할까요? 멀티 중앙 지역에 하나 더 있거든요. 무리하지 말고 여기서는 괜히 나섰다가 영웅 당하거나 유닛 줄이지 말고요. 지금은 임효진 선수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오프의 두 영웅도 굉장히 늠름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 태도를 들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헌트리스 드라이드 한 개라도 아까운데요. 지금 와이번 죽는 소리가 또 들렸죠. 예, 커트를 이런 식으로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기가 동시에 탈론을 상대합니다. 멀티 그래도 진작에 돌려도 네. 오크가 자원 상황이 앞서다 보니까
병력 충원 훨씬 빠르겠네요. 자, 이제 그래도, 뭐 이중원 선수 점점 유닛들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예. 프리스트 오브 더 문 이제 다시 갖추어지게 되고 예, 갖추어졌죠. 센터 지역에 멀티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이 경기. 분명히 이중원 선수가 시종일관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오긴 했지만 이묘지 선수에게 시간을 너무 많이 줬고 공격 갔었던 타이밍이 이미 메타모포시스 떠있고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의 레벨조차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면 결국에는 이중원 선수도 유닛의 1킬은 많이 잃은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이중원 선수 칩튼과 파시어가 둘 다 크리스탈 볼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쿨타임 지날 때만 찍어봤을 텐데 중앙 멀티를 모르나요? 지금 쿨타임 지날 때마다 찍어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병력 또 그 힘을 모으고 있는 이중헌 선수. 이중헌 선수는 다음 사냥 코스를 잘 잡아서 어떻게든 스타포를 띄우게 해야 되고요.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띄울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경험치가 거의 꽉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교전 상황이 한번 나서 그런트나 와이번 한 개씩만 잡아내도 거의 6레벨 되는 상황이긴 한데 예, 지금의 헬스페리앱을 크리스티스 오브 더 문에게 건네주는 플레이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모포시스를 변하게 되면 체력은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 정도 숫자의 그런트 와이번이면 순식간에 1.4 하게 되면 스타폴에 별똥별은 두 번 떨어지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쇼크웨이브, 체인하이트링 다 맞고 만에 하나 저 블레이드 마스터 크리티컬까지 뜨게 되면 아 멀티 봤습니다. 멀티 봤어요. 들어가네요. 아 멀티 확인하네요. 판단은 뭘까요 여기서? 그렇죠. 이효진 선수 저것을 막으러 티리 오브 라이프 걸어와야죠. 걸어가고 있는데 이 멀티가 깨지기는 깨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여기서 상대방의 유닛을 얼마만큼 줄여주고 교전해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게 나왔습니다. 탈론이 먼저 했죠. 그럼 탈론 숫자 많네요. 꽤 많이 모아놨어요. 이 교전이 메타마르시스템이 이거 크죠? 지금 스타폴이 무서우니까 무조건 프리스트만 노리고 있죠. 이러면 레벨 6이라도 체력, 레벨 6이 됐어요. 체력 320 이러면 스타폴 못 쓰죠. 무서워서 못 써요. 쓰는데 쓰는데 아! 위드원이 이기네요. 이러면 이기죠. 위드원드의 위력입니다. 아, 이효진 선수 스타폴에 모든 걸 걸었을 텐데 어쩔 수 없는 이효진 선수 본인입니다. 다시 따라가죠. 결국 이야, 진짜 이효진 선수가 약간 사부사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분명히 윈드한드 두 번 사용했거든요. 윈드한드 두 번 사용했는데 세 번 사용한 것으로 좀 착각을 하고 그냥 다가서 스타프를 썼던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와이번으로서 지금 1라운드 라운드어바웃에서의 임호진을 상대하고 있는 이중헌 선수입니다. 이제 나이틀프 멀티 없거든요. 본진 금광은 3천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지금 애니삐 외라 이 임호진 선수의 그 유닛 보유수도 한 34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정말 이 자원 상황은 지극히 열악하고요. 오크는 지금 멀티를 하러 피온 두 마리나 보내고 있고요. 1000대가 넘어가는 1500대에 육박하는 데프라이프 이중원 선수의 자원 상황입니다. 아, 결국엔 이묘진 선수가 패배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그렇죠. 초반에 멀티 빨리 한 오크는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죽여도 끝없이 나오죠. 정말 그러한 순간에 윈드완의 위력을 우리도 다시 한번 확인하셨거든요. 고군분투 하지만 둘러싸였어요. 아,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 전사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대본 헌터 웨리. 아, 갇혔네요. 결국 이제 전사하면 1라운드 경기 끝날 것 같습니다. 전사합니다. 임효진 선수 대머 헌터까지 전사한 순간. 그러나 무언가를 괴롭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임효진 선수가 용과 체력이 뭐 낮았거나 하지만 영웅 하나 전사해도 지금은 그냥 밀어도 끝날 상황이었는데요. 예, 파시어 체력이 안 좋았네요. 이준호 선수 정말 지금 이중원 선수는 신중을 기하고 있네요. 뭐 멀티 여러 개 동시에 하면서
세 개를 동시에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영체력 관리까지 해서 완벽하게 승리하겠다. 지역 잡으면 또 경험치 엄청나게 받거든요. 와, 이후에는 김효진 선수는 암울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레벨 6짜리 중국기를 사용하는 두 기계 영웅을 모두 잃었다는 것이 임효진 선수에게는 정말 씻습니다. 파워리스턴 레벨 7, 거기다가 만화 팬던트까지 있어가지고 만화가 거의 560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장 무서운 영웅 중에 하나가 타우렌시턴입니다. 그렇죠. 인듀런스 오라 3스킬, 쇼크웨브 3스킬 7이면 게다가 리인카네이션까지. 만약에 레벨 8, 9, 10까지 가면 거의 워스톰프까지 쓰면 죽음이거든요. 네. 사실 유저들 사이에서는 쇼크웨브 3레벨 이건 거의 궁극기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줄대로 쓰러지게 되는. 그렇죠. 자, 와이번 추가 생산 계속 해주고 있고, 이중원 선수는 그렇죠. 지금 뭐. 그렇죠. 업그레이드 꾸준히 해줬을 거예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뭐예요? 풀업. 그런트라는 유닛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저렇게 무섭습니다. 3-3업이 되니까, 공격력이 24에서 36. 저거 그런트 데미지 맞나요? 예. 아. 지극히 좋으시죠? 지금 이효진 선수, 지금 이 경기를 하면서, 물론 경기의 흐름은, 확실하게 이종원 선수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순간 임효진 선수는 생각을 하죠. 내가 왜 졌으며, 다음 경기를 어떻게 또 할 것이며. 그렇죠. 이 경기 의미 컸거든요. 임효진 선수 그렇게 자신 있었던 맵이었는데, 초전을 어떤 식으로 보면 계속 따라다니다가 질질 끌려다니다 결국은 패하게 되는 케이스인데, 지장 있죠. 5경기까지 다시 돌아오더라도 네. 지장 있는 겁니다, 이거는. 2라운드 경기를 보니까 이중원 선수 또한 오늘 이기기 위해 나온 선수 같습니다. 아주 안정적이에요. 최후의 교전이 되나요? 알겠죠. 이 교전, 뭐 병력 구성 상황으로 보거나 영웅으로 보거나 이길 교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효진 선수입니다. 자, 이종원 선수의 모든 일들만 상부 실수를 감싸고 있으나 임효진 선수의 마지막 희망이고 외로운 데몬터 여기서 결국! 마지막 상부 실수 3대3 주지! 1라운드 GG를 받아냅니다. 이종원 선수 역시 그는 초오크인이네요. 임효진을 상대로 라운드 오버 자신의 싸우는 임효진을 상대로 1라운드를 가져가는 이종원입니다. 임효진 선수 영리하거든요. 이 선수 참 영리하고 똘똘한 선수인데 똑똑한 선수인데 1라운드 내가 왜 졌는지 어디에서 실수가 나왔으면 이종원이 왜 잘했는지 그 이유와 결과를 확실하게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아,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네.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라운드 오버 프라임에서 두 선수의 특징 그리고 마음먹은 전략을 확실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뭐 이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임효진 선수의 입장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을 만한 그런 부분은 아이템 상점에서 그 후위 공격을 당한 것. 예. 예, 그것 하나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초반에 뽑아놨었던 병력을 상당수 잃게 되면 자신이 생각했었던 사냥 코스도 자연스럽게 꼬이게 되는 법이고 멀티 타이밍도 약간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이후부터는 임효진 선수도 상당히 선전을 해주기는 해줬습니다만 이미 이중원 선수에게 내준 승기를 다시 빼앗아 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오크 입장에서 저런 식으로 빠른 멀티를 가져가게 되면 나이트 F 입장에서는 영웅 레벨이 압도적으로 그 높거나 아니면 멀티를 하나 더 가져가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초반에 그 한 번의 그 사냥 그 흔히 말하는 뒤치기 예 네. 그것이 결정적이었네요. 아무래도 그 웬디고의 좀 어떤 굉장한 원망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뭐 전략 전술에 완벽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이병현 선수 오늘 준비해온 전략 자체는 충분히 준비성이 막 갖춰져 있고 이게 확률이 높았습니다만 완벽한 전략은 아니고 분명 약한 타이밍이 있죠. 즉 뭐 예. 멀티 시도하면서 아직은 그런트스는 오크에게 아처 체제의 나이테프 약할 때, 즉 뭐 헌트리스나 그타 유닛이 갖춰지지 않은 정말 그 작은 틈에 하필이면 사냥 중에 후용을 당했다는 게 임효진수가 땅을 칠 일인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또 정확한 정보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크리스탈볼 뭐 쿨타임 끝날 때마다 지켜보면서 그렇죠. 정확한 찌르기 타이밍까지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대0의 스코어로 이종원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두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라운드 경기 맵은 트랭킬 패스 프라임입니다. 어떤 경기 맵인지 또 이 맵에서의 각 종족의 유불리는 어떠한지 저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